또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주의하실 것은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뭐가요? 의사 표시가 법률 사실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말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한다. 이 말은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설.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다.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또 나왔죠. 4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조심할 것은 의사표시만 있는 건 아니다. 의사표시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저와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도 아직 부부인 것은 아니죠. 둘이 혼인신고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부부가 된다. 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4번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의사표시가 뭐죠? 법률사실이다. 4번 나와있고 넘겨보시면 4번인데 자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의사표시에서.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죠? 취소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 요건에 가지고 성립요건이 나오죠. 자 일단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는 알아요. 반드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의사표시가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바가 있어야죠.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가 나와야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일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특별 성립 요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을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요 특별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가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자, 요물계약이 뭐예요?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물건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 요건하면 요물 계약, 요물 계약하면 성립 요건이 떠올라야 돼요. 요물 계약이 뭐가 있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뭐죠? 성립 요건입니다. 세 번째,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이전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됩니다. 대물 변제가 뭐죠? 돈 대신 물건을 갚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아파트 대신 아파트로 갚는다. 이게 뭐죠? 대물 변제인데 아파트로 대신 갚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아파트를 넘겨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갚은 것이 되니까 대물 변제는
요물계약이고 아파트를 넘겨준다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건 뭐죠? 성립요건이죠. 네 번째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죠. 따라서 현상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요건이죠. 자, 이 성립한 법률행위는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문이 많이 나와요.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판단을 하려면 일단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된다.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죠? 유효일 수도 있는데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또다시 뭘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뭐죠? 유효 요건인 거예요. 일단 당사자가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선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용어를 정리할 건데 우리 민법상 능력이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리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는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못 가져요. 따라서 물건은 권리를 갖지 못하고요. 조합도 권리를 갖지 못하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라고 했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라고 했죠. 그럼 법인의 소유는 형태는 뭐예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죠? 합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 그럼 법인은요? 법인은 뭐죠? 단독 소유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조합도 권리,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법인 아닌 사단도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소유인데 형태가 뭐인 거예요? 합의인 거예요. 조합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못 가지니까. 법인 아닌 사단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못 가지니까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소유인데 형태가 뭐인 거예요? 총인 거예요. 따라서 법인은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법인의 재산은 뭐예요? 법인 거. 법인은 뭐죠? 단독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라는 말은 조합 자체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인 거다. 이런 의미인 거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라는 말은 법인 아닌 사단이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소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법인은 권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재산은 뭐예요? 법인 거. 단독 소유인 거죠. 자, 이런 논리가 나오는 이유는 권리 능력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그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뭘 갖지 못합니까?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죠.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 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우리 민법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의사 무능력자가 사람을 죽이면요. 무죄예요. 무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술 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깎아주잖아요.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만취 상태에 빠졌다면은 그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된다면 무죄예요. 다만 그 정도가 아니면 뭐죠? 형을 깎아줘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우리 법감정이 막 맞잡는단 말이죠. 술 처먹고 했으면 더 나쁜 새끼지 어떻게 그것을 형을 깎아주냐고 막 그러는데 뭐 옳고 그르고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요 논리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논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진국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뭐죠? 러시아 여객기하고요, 미국 비행기하고 스위스 상공에서 충돌을 했어요. 비행기끼리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들어받는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그 관제사가 두 비행기를 충돌하는 항로로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공교롭게도 뭐죠? 충돌하는 비행기 유도를 해가지고 그 미국 비행기는 화물기여서 돌아가신 분이 4명밖에 안 됐는데 러시아 비행기는 여객기에서 200명인가 300명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제사가 잘못 관제하는 바람에 충돌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위스 법원이 관제사를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무죄 판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다른 문제다 해가지고. 근데 또 역기적인 것은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자기가 근무하던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요. 다만 이제 관제 업무는 안 하고 다른 업무로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 유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러시아 유가족이 봤을 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딸이 죽었는데 이놈이 뭐죠? 무죄고 직장에서 잘리지도 않고 뭐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딸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스위스에 와요. 와가지고 뭐죠? 찾아갑니다.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집을 찾아가니까 단독주택에 찾아가니까 이제 마당에서 아이들을 뛰어놀고 있고 문을 뚫기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누구시 있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나와요. 그 앞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칼로 찔러서 아이도 보고 있고 와이프 든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처벌을 한 거다. 만약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법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나라도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놈을 처벌한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유는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뭐죠?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뭐예요? 정신적으로 뭐죠? 이제 변별력이 없는 상태다. 자기가 뭐죠?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그런 상태라면 이 사람은 명백히 뭐죠? 의사 무능력자고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스위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서 석방을 해요. 오히려 선진국이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이와 와이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럼 뭐예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니 뭐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뭐예요? 엄벌에 처하라. 뭐 이런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도 걔네들은 뭐예요? 무죄 해가지고 석방을 해요. 석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죠? 러시아로 가서 또 영웅이 됐어.
왜냐면 러시아 애들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얘네들이 약간 좀 그래가지고 뭐요, 잘했다 해가지고 국민의 영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TV 나와가지고 앵커하고 뭐 저렇게 막 할 정도로 뭐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자, 책임 무능력자, 의사 무능증 범위는 무효인데, 뭐, 얘가 뭐, 만취자, 뭐, 정신병자, 뭐, 어린아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해요.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수면 중인 자, 자빠져 자고 있는 인간이 뭐죠? 의사 무능력자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고요. 다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무능력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할 때 본인은 범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제가 수험적으로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누구예요? 대리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얘기죠? 얘는 뭐예요? 얘가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을과 병이 매매 계약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죠? 요 매매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니까 우리 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의사 무능력자라더라도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명쾌한데 자꾸 얘를 뭐예요? 그냥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니까 막 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누가 의사 무능력자라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뭐죠?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누구냐면 첫째 미성년자가 뭐죠? 제한능력자입니다. 몇 살까지죠? 19세 미만. 18살까지가 뭐죠? 미성년자고요. 19살부터는 성년자입니다.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입니다. 개념은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요.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죠? 피성년후견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죠?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뭐 여기는 시험범위 아니어서 그냥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까지만 알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피한정후견인은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피성년후견인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세 가지 사람은 뭐죠? 제한능력자고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성년후견 개시가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피성년후견이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이 되면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난 유효권으로서 의사와 표시가 합치되고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의사표시 부분에서 공부할 거고요. 또 목적에 관한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업은 다음 주까지 뭐 하냐면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권하고 목적에 관한 유효권 요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아, 그럼 이제 이거 끝났고 이게 뭐예요? 일반 효력 요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돼요? 특별 효력 요건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유효 요건 하면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 왜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되는 것처럼 유효 요건, 효력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는데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면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지 요건이죠. 정지 요건이 뭐예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은 뭐죠? 유동적 무효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다 라고 계약했으면 4월 1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뭐죠? 시기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25일인가요? 그럼 지금은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무효지만 4월 1일이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무권 대리요. 자,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행위에서 무권대리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무권대리행위 추인도 뭐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님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말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닌 거죠? 유효권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경작자만이 농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가끔 이 장관들 청문회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왜 밀양에 땅이 있으세요? 밀양에 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법체계산 경작자만이 뭘 가질 수 있어요? 농지를 가질 수 있는데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이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시골에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다면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청문회에서 뭐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가 농사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고 해요. 이게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 자체는 유효하지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요.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도 아닌 거죠? 유효권도 아님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뭐합니까? 유효하지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 등기만 못할 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제가 나오잖아요. 풀어볼게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처럼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을 찾거나 아니면 뭘 찾으면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보시면 3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유효 요건이 아니라 뭐죠? 성립 요건이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물 계약은 성립 요건, 유동적 무효는 뭐죠? 유효 요건.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걸 기억 안 해 두시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러다가 뭐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요. 나머지 것들. 1번.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유효 요건이겠죠? 2번. 정지 조건부 법률 조건의 성취? 유효 요건이고.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목적이 있고 유효하려면 뭐예요? 적법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과칭 허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유동적 무효고 이거는 뭐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나오지만 굉장히 잘 틀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인데 합동행위는 안 할 거예요. 그죠? 가입하고 우리는 단독행위와 계약만 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요.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이게 뭐죠? 단독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뭐죠? 법률행위인데 이게 뭐죠? 계약인 거죠. 무슨 뜻이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게 뭐죠? 단독행위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야 성립하는 것이 뭐죠?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가 뭐였냐면은 승낙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신기하게도 뭔가를 외워서 풀면은 틀리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참 묘하게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찾으라 그러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암기한 걸 끌어내면 틀려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뭐죠?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지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죠. 또 계약은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가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느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뭘 당해요? 피해를 당하니까요. 또 단독행위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 단독행위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요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채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뭐겠어요? 단독행위인데 제가 화장실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먼산 보고 돈 갚지 마자라고 말해봤자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짜샤 힘드냐 돈 갚지 마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혼자 어떻게 갖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규제 잠깐 보시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가지고 자 동의가 나옵니다. 자 동의 어디서 보셨어요? 요거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친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 동의. 그 동의. 물론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동의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인 거죠. 채무면제 방금 말씀드렸죠? 채권의 포기. 취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물론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단독행위죠. 상계. 상계가 뭔가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거죠. 이것도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단독행위. 해제 언제 합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물론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뭐죠? 단독행위죠. 해지.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승낙받을 필요 없죠? 단독행위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면 상대방에게 취소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해제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예를 볼까요? 자, 유언. 유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자 작성하는 거죠?
그죠? 유언할 때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죽고 나서 뜯어보니까 이러면 나한테 10억 주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언이나 유증은 상대방에게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단법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라는 말이 사람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사단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란 얘기예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뭐예요?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뭐라고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합이니까 두 명 이상. 재단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 뜻이 뭐예요? 돈을 꺼낸 거예요. 그죠? 돈을 꺼내서 주는 게 재단법인 설립행위거든요. 주려고 할 때 K에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지금 제가 돈을 꺼내가지고 막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할 때는 재단법인에게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재단법인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회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죠? 재단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재단법인이고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로 이해합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해요. 소유권의 폭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메모할 게 있어요. 이렇게 좀 기억하자고요.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꼭.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집주인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집주인에게 나 전세권 포기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따라서, 전세권 용익물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이.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을 포기한다고 채무자한테부터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저당권 담보물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임차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나 임차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임차권의 포기, 채권의 포기도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에 나머지 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채권의 포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대방이 있냐 없냐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요겁니까?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아, 아까도 했잖아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 보란 얘기예요? 법률행위라는 얘기죠.
따라서 포기한다고 해서 물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지 등기까지 해야 말소 등기까지 해야 물권이 뭐죠? 소멸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서 우측에 뭐죠?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구별됩니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준물권행위로 나뉘는 겁니다. 채권행위는 뭐냐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준한다는 말인데 결국 뭐냐면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먼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채권행위가 뭐라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가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행위가 뭐죠? 물권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도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뭐인 거예요? 채권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매매는 처분행위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매매 계약을 하면 일단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갑과 을이 만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도 뭐예요? 채권인 거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죠. 뭐가 변동됐어요? 물권이 변동됐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행위인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인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이 뭘 취득해요? 저당권, 물권을 취득하니까 이건 뭐죠? 물권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고 등기해 주는 것은 뭐죠? 물권행위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는 것은 뭐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니까 1억을 빌려주는 것은 뭐인 거예요? 채권행위인 거죠. 근데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채권이 변동되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준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돼요? 채권의 양도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은 물권행위겠죠. 그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준물권행위겠죠.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그죠? 정리해보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뭐죠? 채권행위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게 뭐죠? 물권행위고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해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뭐죠? 준물권행위고 예컨대 뭐죠? 채권의 양도가 뭐죠? 대표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자 이게 뭐냐면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면 출연 행위라고 하고요.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비출연 행위라고 해요. 주의하실 점은 출연 행위 속에 일반적으로 유상인 행위와 무상인 행위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면 유상행위는 출연, 무상행위는 비출연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엉뚱하게 틀린 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만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갑의 재산권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매매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죠? 출연행위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갑의 재산은 뭐가 될 거예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증여, 무상행위도 뭐예요? 출연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비출연행위가 뭐가 있느냐?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행위다. 왜냐하면 재산이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도 안 되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의 재산은 아직 아무 변동이 없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뭐죠? 비출연행위죠. 소유권의 포기도 비출연행위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이 감소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렸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증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지 뭐가 없어요? 증가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고 증가가 없기 때문에 비출연행위라는 것이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인데 요식행위 예로 나와 있는 법인설립행위, 혼인유언은 뭐가 아니에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요식행위가 없다. 다 뭐죠? 불요식행위죠. 그 다음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말 그대로 뭐죠? 주된 행위, 종된 행위입니다. 그죠?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과 을 간에 A 건물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안 해도 돈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안 빌려줬으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못하는 거죠. 따라서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가 뭐죠? 주된 행위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뭐죠? 종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억을 빌려주면 을은 갑에게 뭘 갖습니까? 채권을 갖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뭘 갖습니까? 저당권을 갖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이 없더라도 채권은 성립될 수 있지만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이 뭐가 돼요?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뭐죠? 종된 행위고, 주된 행위를 통해서 생긴 권리가 주된 권리, 종된 행위를 통해서 성립한 권리가 뭐죠? 종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여기서 안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통정어휘 표시할 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50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